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박승찬 소장입니다. 저희들이 3점 10주년을 맞아서 기념 준비위원회와 함께 저희들이 1년 전부터 한국 가톨릭 작곡가협회와 이 추모음악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신부님이신 이상준 신부님, 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또한 우리 김진우 회장님과 함께 여러 작곡가협회 분들이 12분의 작곡가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준비해 왔고요. 사실은 우리 기념특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상전, 사진전 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들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모 미사를 지내면서 전례를 통해서 우리 선정 10주년 기념사업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때 기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다면 이제 마지막 본격적인 행사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추모 음악회를 통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바로 이 촉촉한 음악과 정말로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곡되고 작사된 이 곡들이 여러분들께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추모미사 때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돌아가서 현장에서 실천하게 될 것을 결심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직접 이 음악회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께 격려하는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 모실 테니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선정 10주기를 맞습니다. 어제 같은 데 벌써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이렇게 멀리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추기경님,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큰 빛으로 자리하신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기경님 돌아가시기 이렇게 얼마 전에 당신 자신을 이렇게 그리면서 야 이 바보야 김수환 너 누구냐 바보다 그래서 7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또 은총의 의지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선생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김수중 의원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이 사람을 참 일치시킨다는 건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분의 작곡가들이 우리 가들의 음악 우리 한국 가들의 작곡가 협회에서 작곡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수환 추기경연구소와 또 이렇게 작곡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연주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분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곡하시고 공연하시고 연주하시고 이런 그 분들이 자기 혼자서 주인공이라고 해서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듣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렇게 일치해서 한 목적을 통해서 공동체를 음악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심포니라고 해서 음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같이 조화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환 주교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어머니신 교회 품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임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주교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어떻게 새길 수 있을지 한번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정말 저 우리를 다 일치시켜준 것이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루는 게 큰 그 정말 의미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정말 이렇게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준비해 주신 분들 작곡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2009년 2월 16일 이곳 명동 대성당의 종소리가 서울의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57년의 시간 동안 사제로, 주교로, 추기경으로 우리 시대를 지켜주던 김소환 추기경의 선종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사제로, 주교로, 추기경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늘 따뜻했습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봉사자가 되기를 청하며 사셨던 추기경께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신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로 가시는 순간까지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강조하셨던 김소환 추기경의 음악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를 위하여 장사꾼이 되고 싶은 소년 스테파노에게 어머니는 신부라 되라 하시고 이에 소년 스테파노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의 길은 이미 사제의 길, 주교의 길, 추기경의 길로 마련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기경은 소년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대구를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서는 우리 형제를 안 치고 너희는 신부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짐작인데 나 어머니가 아마 대구 가셔서 사제 서품을 보고 오신 것 같다 이 짐작이지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이제 사제 서품을 보시고 그때 굉장히 어머니가 아마 그 서품에서 감동을 얻으셔서 내 자식들도 저렇게 신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님은 아무 이의 없이 기쁘게 갔고 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닌데. 스테파노는 사제가 되는 길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신학교 시절 유명한 일화인 황국 신민으로서 그 소감을 쓰라는 시험 문제에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님 따라서 소감이 없음이라고 써서 당연히 문제가 될 줄로 알았으나 오히려 대구 교구장의 명령으로 1941년 4월 도쿄 조지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중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했던 학업을 1947년 9월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마치고 1951년 9월 15일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 이후 1956년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그리스도 사회학을 공부한 사제 스테파노는 1964년 귀국 후 지금의 가톨릭 신문 사장으로 취임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근본 정신인 변화와 쇄신이라는 흐름에 따라 한국 교회의 변화와 쇄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시간도 잠시 1966년 3월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5월 31일에 주교 서품식과 교구장 착좌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김수환 주교가 사목표어로 택한 말씀은 여러분과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였습니다. 주교 스테파노는 이 문구를 성혈 축성 경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주교 표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처럼 성체성사의 주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는 삶 모든 이의 밥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주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스테파노에게 당시 김수환 주교의 표현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68년 4월 김수환 주교는 대주교로 승품되어 서울대 교구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 교황 바오로 6세는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김수환 대주교를 임명하였습니다. 1969년 3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된 하느님의 아들. 추기경 서임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은 없다는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회고하셨던 추기경님. 그분은 마치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경찰을 피해 명동 성당으로 왔습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는 경찰을 피해온 학생들을 보호할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맨 앞에 당신들이 만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다. 신부들도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또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1987년 6월 12일 다시 김수환 추기경이 나섰다. 그는 명동성당에 있는 학생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며 교회는 경찰을 피해온 학생들을 보호할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하는 말을 결정권자에게 전해주십시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명동성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60명이 넘는 신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녀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 잡아가려는 학생들은 수녀님들 뒤에 있을 겁니다. 경찰들이 학생들을 체포하려면 제일 먼저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들을 밟고 그 다음에 수녀들을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기부관부와 치안국장은 김수환 추경의 단호한 의지에 놀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힘을 얻어
김수환 추기경은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9.1 기도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위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운 삶이 유린되는 사회와 개인을 구원하여 사랑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한 싸움에서 미움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지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자신의 개인적 안락과 미래까지도 포기하면서 정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우는 이들도 이 민족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민족 사회가 결코 미움과 대립의 사회가 되지 않고 사랑의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들도 먼저 하느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평생을 두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각을 지배하던 큰 주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삶과 전 존재를 바치는 모범을 보여준 스승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수환 추기경은 생명 존중과 나눔, 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나눔, 실천, 이러한 정신을 잇고자 김수환 추기경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장기 기증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였는데,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까지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며 이후 장기 기증 희망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생명의 문화를 우리 창조해 갑니다.
이 세상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목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위한 우선적 사랑에서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늘 사랑의 봉사자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추기경이 1979년에 쓴 그의 기도시에서 그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끊임없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영원을 향하여 걷고 싶습니다. 형제들을 위한 봉사 속에, 형제들을 위한 가난 속에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몸과 마음 다 바치고 싶습니다. 꼭 그거 아니라도 그냥 정말 뭐 기도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때 기도만이라도 또 한 번에 또 뭐 반드시 그렇게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어떤 양의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씀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기도해 준다든지 말하자면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열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걸 우리도 배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